64,000입니다. 64,000. 64,000인데 중요한 건 3kg짜리예요.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요 며칠부터 켰는데 꺼져, 켰는데 꺼져. 여러분 내릴게요. 여러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여러분 생활 정보.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희처럼 카라반이나 캠핑카 살 때 나중에 필요한 정보예요. 지금은 뭐 살 일 없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단정질 일이 아니에요. 나중에 살다 보면 살 수도 있어요. 캠핑카나 카라반 저희처럼. 저희도 이걸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. 자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김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. 여러분들, 저희가 그 추자도, 제주도 위에 있는 섬입니다. 추자도 섬에서 카라반으로 10년 살기 도전을 시작했는데, 여러분들 이렇게 카라반 10년 살려면 뭐 여기다 집 짓고 사는 게 어떠냐 질문이 많은데, 여러분들 집, 땅이 없습니다. 땅이 저희가 필요한 건 한 100평에서 150평, 200평 요산인데 800평짜리가 있어요. 그런 것도 가격도 비싸고. 그럼 800평짜리를 사갖고 쪼개면 어떠냐. 말이 쉽죠. 말이 쉽죠. 그리고 전기가 제일 저희가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지금 이제 4월 15일 날 들어와서 10월 15일까지 이제 벌써 6개월인데 전기가 제일 저기예요. 전기가 여름에는 전기세가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원씩 정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해가 기울어져갖고 방파제를 넘지 못해서 전기가 저녁에 저희가 방송하고 뭐 이럴 생활하려면 보통 6시간 정도 발전기를 돌리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전기세가 한 30 정도, 30, 40 정도. 발전기를 씁니다. 근데 뭐 집을 구해갖고 끌어오면 어떠냐. 마을이 없어요.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. 근처에서 분할 전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거는 기다려야 됩니다.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이 가로등에서 선을 따면 안 되냐.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. 그건 다 불법이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희가 쓰는 발전기 4kg짜리 듀카 4,000입니다. 듀카 4,000. 듀카 4,000인데 중요한 건 4kg짜리예요.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요 며칠부터 켰는데 꺼져, 켰는데 꺼져요. 그래서 제가 사용 설명서를 봤는데 엔진 오일을 말입니다. 100시간, 그러니까 100시간 또는 6개월에 한번 갈아줘야 돼요.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도 6개월엔 갈아줘야 되고 아니면 100시간을 사용하면 갈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여름에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켰거든요.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? 벌써 1000시간을 넘게 사용했어요. 100시간을 해야 되는데 아 이제는 지금이라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야겠네.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사용한 거는 대략 제가 봤을 적에는 글쎄요 1000시간도 훨씬 넘겠죠? 문제가 안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엔진오일을 갈 건데 이게 엔진오일 가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엔진오일 가는 거. 엔진오일을 이렇게들 갈더라고요. 자 여기서 엔진오일 마개거든요. 요거를 열어서 여러분들 기포기 호스입니다. 기포기 호스 요거를 이용해서도 근데 주사기가 겁나 꺼야 되는데 요 추자도에 요것밖에 안 팔아요. 추자도 요것밖에 안 팔아. 아이고.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열어서 보이시죠? 열어서 이걸 넣어갖고 이걸로 언제 빼고 있을까요? 이걸로는 압이 안 나오는데요? 됐네. 주사기가 작아서 그런가? 그러니까 주사기 큰 게 여기 없는데 어떡하냐? 얇아진 만큼 당겨지네요. 됩니다, 됩니다, 됩니다. 오케이. 되네요, 되네요. 된대요, 된대요. 주사기 씨발. 그거 언제 빼고 있니? 주사기 이게 제일 큰 주사기야.
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나는. 주사였으면 우리 옛날에 다 했던데 그 주사 갖고 왔는데. 발전기 엔진 오일을 가게 될 줄이야 내가. 진짜 별의 별거 다 해봅니다. 예. 아, 언제 빼고냐? 야, 씨. 들려, 들려. 들어봐. 이렇게? 어, 들어, 그냥 들어, 들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더 안 들어도 돼? 완벽하게 안 빼도 되겠죠 뭐. 어, 그쵸 완벽하게 안 빼도 될 것 같아. 아니 한 번만 더 들어줘. 잠깐만 기다려봐. 내려놔. 자, 이제 비춰줘. 여기 닦아도 주변에. 다 마치고 다시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. 자, 보세요. 요겁니다. 이렇게 맑단 말이야. 아, 이렇게 맑은 색이었어? 이게 식용처럼 맑은데 보세요. 이게 올리브유처럼 맑은데 지금 이 색깔. 컬러색이네 이거는 이건, 완전히. 예,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아시겠죠? 이 색인데 지금 이렇게 삼겹살 기름 맹케로 맑아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이게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뭐야? 빼는 거야? 잘못됐어. 오, 조심해. 들어가죠? 쭉 들어가고 다시 나왔어. 여기까지 나오면 되더라고. 자,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, 여름에는 보름이나 10일에 한 번은 갈아야 돼. 어, 다 됐지? 끝. 끝. 됐습니다. 이거 이거. 아, 자 해냈습니다. 아, 전기 들어온다. 전기 들어온다. 이게 소음 키고. 소음 있죠. 어, 소음 커요. 근데 너무 늦게까지 안 해. 이 정도 소음 들어갑니다. 카라반에 전기 들어갑니다. 소리 겁나 크다고? 그전엔 네. 더 컸어. 소리가 부드러웠어요. 소리가 부드러워졌대. 자, 방음 텐트 칩니다. 방음 텐트. 아, 어때요? 조용하죠? 어, 조용하네요. 아무것도 안 들려요. 조용하네요. 아무것도 안 들려요. 조용해졌습니다. 방음 텐트. 어, 문 닫으니까 조용해졌어요.